꼼짝꼼짝 짜짜라 짠짜 그것이 인생이더라. 막걸리 한잔할 친구도 있다. 이듬짝 뽕짝 사는 게 정답이더라. 나의 인생 나의 노래. 행복한 분위기로 이어서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보호부티샵을 운영을 하면서 축구선수가 꾸민 두 아들들을 케어하면서 그리고 지역가수 활동까지 하고 있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금날이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가수였는데요. 그때는 이런저런 환경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고 잊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아이도 낳게 되었는데 가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을 한번 크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손 놓았던 제 본업을 미용업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주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떤 좋은 기회로 제가 무대에 한번 서게 됐다가 그 무대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관계자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더라고요. 맞아. 제가 아직 무명이고 이쪽 길로는 아직 많이 생소하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나의 인생 나의 노래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저 금나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 노래 장미꽃 가시사랑과 행복한 세상도 많이 알려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금나리 화이팅! 화이팅! 금나리 화이팅! 우유빛깔 금나리 사랑해요 금나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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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분들은 누구예요? 다 제 지인들이요. 친한 지인들. 네 측근들이요. 야, 그 24시간이 부족한 우리 금나리 씨. 엄마 하랴, 두 아들 케어 하랴, 또 아내 하랴, 가수 하랴, 뷰티샵 하랴. 너무 바쁘겠어요, 그죠? 네, 진짜 하루에 24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아이고, 잠을 하루에 3시간도 못 잘 때도 많아요. 아니, 3시간도 못 자는데 이렇게 또 미인이 어디 있어, 그래. 잠 못 자도 이렇게 잠 못 자면 피부가 뜨는데 말이야. 아이고, 자. 근데 뷰티샵을 하세요? 네. 어떤 내용? 속눈썹 때 네, 저는 자격증은 벌써 32개 자격증이 있어요. 미용 관련해서. 와. 네. 아니 미용 관련 자격증이 그렇게 많아요? 네, 좀 배우는 걸 좋아하고 이게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하나에 집중 못 하고 헤어부터 시작을 해서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 수 있는 머리 네. 뭐 네일 있을 테고 피부 네, 다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뭐 등등등 많이 계속 자격증 업무 문제 많겠어요. 네, 공부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이제 학원 선생님 하세요. 학원 원장님 네, 하셔 갖고 네. 다들 이제 제자들 그저 기술 배운 거 아깝잖아요. 네. 아까우니까. 네.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네. 아이고야. 있고 또 둘째가 원래 이제 4학년. 아이고야. 아니 몇 살 때 시집을 가셔가지고 지금 아이고야. 야 그렇군요. 젊어 네. 보이시는 거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워낙 또 전공이 뷰티 쪽이다 보니까. 네. 집안 내력도 있습니다. 아 집안 네. 내력까지. 동안. 야 네. 동안 내력이시구나. 네. 아 그래요. 참 멋진 인생 사십니다. 네. 아 금나리 씨가 이제 무명 힘드셨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네. 그리고 저희 아이네 TV가 전국 방송이고 나 인생 나의 노래에 나오신 순간부터 이제 무명이 아니신 거예요. 이제 유명인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방송 나가게 되면 금나리 씨 알아보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제발 바라던 바입니다. 많을 거고 이제 행사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쪽에 계신 전영일 씨도 운전하시다 보면 혹시 뭐 황진이 그 사람 아이가? 아, 네, 봤네, 봤어. 어머니, 뭐 스님, 절 지어준다 카던데, 막 돈 많이 벌으셨어. 뭐 장가는 갔어. 뭐 이거 계속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금나리 씨, 저쪽 네. 카메라를 보시고 누구한테 얘기할까? 영상 편지. 저는 사랑하는 두 아들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어서 이 방송은 영원히 남는 방송이니까 네. 아들이 20살이 돼도 또 결혼해도 이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잘 해봅시다. 네. 제일 먼저 큰 애부터. 정우야.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거를 사실 엄마가 많이 반대를 했지만 너의 꿈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뒷바라지 힘들게 하면서 너를 응원하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 힘들어. 그래도
너의 꿈을 엄마는 많이 응원하고 많이 지지하고 다른 부모님들처럼 자주 경기를 보러 갈 순 없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엄마의 사랑 많이 많이 듬뿍 받고 축구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길 바랄게. 정우야 사랑해. 축구선수는 됐고 근데 둘째. 네 둘째. 준서야, 준서도 형이랑 같은 길을 가게 돼서 엄마가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아파. 아, 둘 다 죽고서. 너는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도 축구의 길을, 힘든 길을 가게 되어서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파. 정말 많이 아파. 힘들지만 우리 다 같이 잘 이겨내고 너의 타고난 재능을 엄마는 믿고 지지할게. 끝까지 엄마가 응원할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해. 아유, 사랑해. 한 사람이 조금 서운할 것 같은데. 여보. 그렇지. 늘 겉으로는 츤데레 같이 예쁜 말로 나한테 예쁘게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당신 마음 잘 알고 있고 늘 뒤에서 지지를 많이 해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우리 신랑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 셋 다 돈 많이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미안해. 그리고 늘 사랑하고 건강하게 우리 많이 우리 아이 두 아들들 뒷바라지하면서 우리도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사랑합니다. 금나라 씨의 앞으로 남은 인생도 장미꽃을 깔아놓은 탄탄대로처럼 일사천리로 쫙쫙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금나리 씨 24시간이 바쁘다고 했는데 앞으로 24시간 바쁜 중에서 3시간만 자면 안 되니까 좀 더 주무시고 미용업이나 애들 키우는 건 애들은 알아서 잘 키우니까 이제 가수의 길에 이제 조금 전념을 하시라고 저희 이제 아이넷 TV에서 아름다운 인생상 잘 사셨다고 또 앞으로 인생도 잘 사시고 그러시라고 상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메달 예 메달 뭐 미용대에서 메달 많이 타 보셨지만은 이건 이제 음악 프로에서 이제 타신 네. 거니까 좋은 추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금나리 동생에 이어서 우리 문정희 누님 뭐 저 뭐 못난 엄마 참 부모는 그래요, 그죠? 그냥 항상 에휴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고 근데. 이제는 그 저 아이들도 이제 부모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엄마가 자식 같아. 그래서 엄마가 그냥 잘 이렇게 됐으면 엄마만 행복했으면 내 말이 정답이다. 네. 엄마만 행복했으면은 그냥 모든 게 끝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거. 예. 그리고 저기 둘째 딸은 저기 시집 좀 가라. 내가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엄마가 고민이 많더라. 시집을 안 간다고 해서. 자 우리 전영길 씨 멋졌습니다. 네, 아 화이팅 인생, 에너지 있는 인생 멋졌고요. 노래도 아주 힘있고 좋았습니다. 택시 운전 조심히 하시고 안전 운전 하시고 어머니 소원 꼭 이뤄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한길 씨, 아이고, 한길 씨도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노래도 잘하고 또 이제 뭐 잘 생겼고 목소리 보이스도 또 감미롭고 뭐 또 그 떠나서. 가수이기 전에 인성이 잘 돼서 앞으로 연예계 생활에서도 좋은 빛을 볼 수 있는 훌륭한 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가 협회에 등록된 가수가 협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합쳐서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1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전국 트로트 가수 시대인데 10만 명이 넘는 가수 중에서 돋보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노력해서 온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또 노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나는 노래 부르고 에너지 있는 노래 불러주셔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나의 인생 나의 노래 하면은 여러분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큐. 여보 사랑해. 좋습니다. 박수. 처음 그 순간 저 아들 오늘 방송 나왔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난 몰래 찾아왔다. 임영웅이 부른 미운 사랑보다 이민혁이 부른 미운 사랑이 훨씬 더 감동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평행선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길이 걷지 평행선. 35년에 이제 무명 가수 그냥 밤에는 이제 없어져 밴드 마스터로 일을 하고요. 갈매의 길도 내 마음 같이. 엄마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엄마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이번에는 진짜 효도하고 후회 안 하게. 방이라도 나오실 것 같은데 엄마가 없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진 않아요.